아산시 노동상담소가 지난해 노동상담을 진행한 결과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상담 건수는 모두 875건으로 이 가운데 약 22.2%인 197건이 임금 체불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금과 징계 해고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기 사업장에 어려워진 운영 상황과 함께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 불안 요인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